내년 최저임금이 6,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올해보다 8.1%가 오른 수치인데요. 그런데 이 올랐다는 사실보다는 6,030원, 이게 적정 수준인지가 더 중요하겠죠. 이수민 기자가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. 올해 대학에 입학한 지연 씨.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음식을 나르다 보면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. 받는 돈은 1시간에 5,580원, 최저임금입니다. 최저임금 이상한 주는 곳이 없고요.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,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것뿐이라. 내년 최저임금은 450원 오른 6,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하지만 대학생의 생계비를 채우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. 최저임금으로 식료품을 구매해봤습니다. 4시간을 일해받는 22,000여원으로 살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. 최저임금이 6,030원으로 오르면 여기서 콩나물 한 봉지 정도를 더 살 수 있게 됩니다. 대학생의 한 해 등록금을 한 달 기준으로 나눠보면 평균 55만 원, 월세는 48만 원, 식비 등 생활비는 38만 원 수준. 기본 생계비만 월 140만 원이 넘습니다.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내내 일해야 126만 원입니다.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빚지고 사는 거잖아요. 이들이 사실은 벌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아르바이트밖에 없고, 아르바이트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이기 때문에.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60만 명이 넘습니다.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.